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즉흥적인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고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상황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0.41% 상승, 나스닥 1.34% 상승, 그리고 독일 플러스 0.26%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거든요. 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제대로 한판 본다 했는데 의외로 올라갑니다. 그죠? 야, 참 이래서 닥터K가 전일 방송할 때 선제적인 좀 의미가 많았다,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일 닥터K는 질렀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사 이렇게 그래서 제법 같이 본인들 판단하에서 매수해서 좋은 상황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저도 고맙습니다. 자, 공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가 어저께 불어 1000분 넘어섰습니다. 1008명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게 닥터K 방송의 모토입니다. 내 니 눈 딱,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못 닦아주면 같이 울어줄게가 닥터K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닥터K 방송 괜찮다 싶으면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없는데요. 우리나라 별로 야간장에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외국 미국의 상황에 크게 요즘 야간에서는 빠질 땐 좀 반응하는데 크게 많이 반응 안 한다. 야간 선물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그 컴퓨터가 달라 가지고요. 그 세팅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야간장에서는 큰 반응 없었다. 잠깐 그러면 모바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도 알려 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옵션 만기일에 영향권이 있거든요. 자, 전일 0.22% 상승했습니다. 야간 선물장요 우리나라. 그리고 주체는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761계약 사서 미국의 상승폭에 비하면 크게 뭐 오른폭이 아니죠, 그죠? 자, 그렇죠. 적당하니 붙들어 놨다. 너무 또 날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장중으로 그냥 토스 시켰다, 야간장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깊게는 말씀 안 드려도 닥터K가 시황 방송 한 걸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전일 매수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락폭을 이렇게 보면 밴드상에서 목표치를 보면 2070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추세상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고점 찍고 확 밀렸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목표치만큼 나왔다. 그래서 장 초반에 반등세 보이는 여기에서 닥터K는 평소에 사고 싶은 거 다 사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1.87% 상승, 더 좋았죠, 그죠? 쫙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800 정도만 안 깨면, 이렇게 약간 밀려도 800 정도만 안 깨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는 조정받을 폭만큼 조정받으면서 장 막판에 끝냈기 때문에 처져서 시작하기보다는 갭 상승 시작해서, 자, 코스닥은 갭 상승하기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코스피는 갭 상승해도 될 만한 정도로 눌렸기 때문에, 자, 전일 종가, 그러니까 고가 위를 갭 상승해서 뛰면 더 좋겠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게 붕 떠가지고 시작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장대 양봉을 빡빡 세우면 더 좋겠다. 그 주체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 좀 동참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선물, 외국인이 빨리 좀 들어와야 돼요. 자, 전일 사실은 기관 형님들이 오래간만에, 아, 좀 역할을 해줬습니다. 기관이 만약에 안 도와줬으면 어저께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들도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쭉 매도해오다가, 여기 인근에 쭉 매도해오다가, 이제 좀 걷어도 되겠다는 지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닥터K가 사인 드렸습니다. 닥터K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뭐,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닥터K의 의견을 본인들 책임화해서 판단해서, 살만하다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서 고맙다 이런 댓글 달아주십니다. 자, 전일상 잠깐 체크했고 다음 주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울린다, 목소리가 울린다. 왜죠? 잠깐만요. 자, 종목 상담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목 상담 하실 분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자, 여기 사무실이기 때문에 평소에 방송할 땐 좀 조용한데 지금 문을 열어놔서 좀 울림이 있나요? 어쨌든요, 크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을 때 별 문제 없다 하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백응님이 예, 큰 문제 없죠.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자, 경운기 소리는 안 들린다. 아, 그렇죠. 그건 해결했어요, 지금 현재. 아, 요새 왜 이래 NG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 문제 없다. 오케이? 자, 셀트리온 25만 7천에 사셨다. 앞으로 그러면 전망이 어떻는가 궁금하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요. 자, 다른 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25만 7천원이 언제 매수하셨는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성모 김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계획했는데 단기로 가야 되나?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마 야간 방송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후 9시부터 11시 가까이 정도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금 주식 기초 강의 1강부터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장중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수업 때문에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장기 한대에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중장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인가? 자, 그 부분 정도 이제 제가 한번 체크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 부자님은 아마 5월 정도 했다. 5월이면 여기네요, 그죠? 25만 7천원이라 했으니까 여기 정도 되겠네, 그죠? 자, 제가 딱 처음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매수 포인트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했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인데 닥터K는 이야기를 여기부터 했거든요. 여기 임금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대략 아시겠죠, 여기. 자, 주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교적 여기 부분만 보면 신라젠 같은 게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푹 쳐졌어요, 밑으로. 잠깐 볼까요? 그쵸?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라젠 그래서 사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단타로 여기서 잠깐 올라간 거 먹으려면 할란가 몰라도 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왜? 닥터K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제 이야기를 그래도 좀 신뢰하는 분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했는데 샀다가 전절 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 여기는 단기 하락 추세. 완전 끝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처지면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해림님 계십니까 혹시? 아,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근에 사셨다 했으니까 매수 포인트가 좀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여기 정도는 선침의 성향으로 이 정도 가격은 바닥은 확인했으니 여기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접근했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좀 빨랐다. 물론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먹긴 먹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이 이유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간 확인하고 눌림목 주면 사자 그랬거든요. 28만 원 정도. 27만 원. 여기 인근.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 여기서 미리 27만 8만 사면 되지. 왜 올라간 거 보고 27만 8만 사자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27만 28만 원은 이렇게 보시면 저항이에요. 저항. 위에 저항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쳐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밑으로 쳐지는 게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깨지면서 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꾸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닥터케이는 여기 인근 계속 방송했거든요. 아마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지 말자, 더 기다려야 된다. 위에 28만 원 잘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항을 받고 있죠. 하면서 2주 동안 못 넘어갔어요. 그럼 맞은 거라고 판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사느냐? 자꾸 뭐, 사지 마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사냐? 이런 댓글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요. 진짜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아, 뚫었습니다. 빠른 분은 여기서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직장인이나 빨리빨리 대체 안 되는 분은 눌림목 주면 이제 접근합시다. 28만 정도. 이제 타이밍 왔습니다. 하면서 가다가 강세를 보이길래, 자, 그러면 오늘은 30만에 사도 되겠네요. 한 적이 있었고, 여기 인근일 겁니다. 그래서 짧게 31만인가 갔었죠. 그죠? 짧게 끊어먹고 밀리는 거 보고 중장기하는, 우리 대표 선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 대표, 그 중장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중장기로 들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 여기 위에 중다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 18만 원인가 매수 단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연찮게 닥터케이 하고 인연이 돼서 방송 보다가 이제 채팅방 회원도 돼가지고 이제 주력 선수로 대표 선수로 제가 아 엄청난 아 푸시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여기 인근은 좀 포인트가 안 맞다. 다행히 올라서 다행이지. 그쵸? 매수 포인트로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빨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보면 이게 금액으로 하면 이게 다른데 금액으로 어떻게 바꾼지 지금 제가 파악이 좀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기관이 쭉 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메릴린치가 주포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메릴린치가 이틀 정도 쉬었어요. 그리고 왜 메릴린치 형님들이 안 오르지? 이러면서 농담도 했는데 딱 들어오면서 띄우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라. 메릴린치, 미래에셋 대우 이런 거 주포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셋 대우 맨날 들어옵니다. 그럼 이 미래에셋 대우가 기관 자금일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기관 뭐 외국인들은 어떤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딱 넣기 전에 미리 성장성 등등등등 기업의 가치, 시장 점유율 뭐 등등 앞으로 모멘텀 이런 거 판단해 가지고 적정 주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적어도 긴 시간 동안 좀 들고 간다.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기관에 계속적인 관심이 있고 외국인도 관심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멈추고 이제 턴하고 있다. 이렇게 턴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진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도 이렇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추세선을요. 그리고 지지저항선은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닥터케이가 31만 원, 2만 원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저는 말을 안 바꾸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방송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 바꾸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안 바꿉니다. 그리고 말을
안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분석하는 틀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1만 원, 2만 원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세이님이라고 계시죠? 중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31만 원대인가? 아마 본인 그 매수 단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만 2천에서 던졌다 그럽니다. 이거 쳐지는 거 보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난 그럼 언제 사면 되겠냐? 28만 6천 원, 28만 6천 원, 그다음 28만 원, 27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라. 10번 나눠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방송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28만 6천 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확하게 저한테 안 알려주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는 지지권이니까 여기 27만 8만 원하고 다른 겁니다. 돌파 확인하고 눌림목 주는 구간이니까, 자, 이제는 접근 서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28만 원, 자, 여기 28만 6천 원 인근에서 매수하고, 다시 28만 원에 매수했다면, 자, 불허수권입니다. 그죠? 일단 성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더 밀리면 28만 5천 원 정도 들어오면 10번 정도 나눠 산다 했으니까 한번더 접근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전략 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것이 깨지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잘안 깨지 않겠느냐, 닥터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인근부터 돌파하면서 차근차근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깨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깨지면 반등해도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닥터캔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확률이 높습니다. 밤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보시면, 10시 정도부터는 제가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분봉 매매하는 거 같이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는데, 지우, 굿모닝! 지우야, 소리 많이 울리냐? 그래서 그러한, 닥터케이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적, 추세나 지지장에 대해서, 확률을 좀 높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같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매치가 된다 생각하시면 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중장기로 가져간다. 좋아요. 중장기로 가져가는데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적당하게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자, 우리 대표 선수 왔는데, 자, 여기서 18만원인가? 인근에서 지금 사가지고 더블도 놓치고 많이 토해냈다고 지금 아주 가슴 속상해하는데, 이런 그런 거 완전 놓치기 싫다고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중장기로 가져가는데 이 중간에 이런 매도 타이밍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팔고 닥터캔 진짜로 25만 사도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매도 타이밍에서 포인트 나왔을 때 적당하니 뭐 20%를 줄이든 30%를 줄이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절반까지 줄여버리든 하고 다시 여기서 받아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것이 경험이 분봉 매매라든지 트레이딩 경험이 많지 않으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만약에 못 사놓으면 어떻게,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공부하시면 그런 거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중장기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7만 4천 정도가 20일 라인의 강한 지지대. 여기 쉽게 깨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단단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한 2주 넘었잖아요. 이게 그죠? 3주도 돼 보이네요. 올피폭이에. 그래서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지권이다. 자, 여기는 비교적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저항대는 어디냐? 여기는 저항대입니다. 31만 2만은 당장은 잘 세게 못 넘어갈 거로 판단됩니다. 여기 가봐야 알아요. 왜?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또, 강한 응축을 하고 있다. 갑자기 툭 깼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저항을 받습니다. 31만대 가면.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간다. 31만원, 32만원이 단기 목표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단기라 하면,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의 목표치겠죠? 그쵸? 그러면서 닥터케이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31만원, 2만원 못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틀렸죠? 그죠? 2주 정도 못 올라가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긴 좀 지지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수 아직까지 자금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닥터K 판단은, 자, 여기 잘안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분봉으로 봤을 때 눌려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8만 한 3천원
이 정도 4,000원, 5,000원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는 거 어저께 보셨잖아요. 그죠? 현대건설 매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SK 머터리얼 매수하는 거 여러분들 어저께 장중에 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분봉매매로 보면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닥터케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가 왜 타이밍이냐?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방송을 안 듣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좀 기르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설명 길게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뭐 손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라기엔 너무 발음 좀 그렇네요. 포인트다. 이거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유, 참.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여기서 나라는 각도로 이렇게 꼴수 있다 했거든요. 한이 정도 폭 되죠? 잠깐만요. 이 정도 됩니까? 그죠? 대략. 여기 나란하게, 마음대로 말고,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대략 어딘지 아실 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트렌드로 쫙 가다가 이 이평선 다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오면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매도한 사람이 31만원 내지는 30만원 깨진 거 보고 적당히 던진 분들이 중장기 하더라도 그걸 던져줘야 돼요. 특히 이런 데서 도찐하고 그 다음에 음봉 밀리면 던져줘야 돼요, 사실은. 다 말고. 적정한 비중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위로 돌려낸 위에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20% 정도 던져줬다가 이거 딱 깨면 다시 한번더 여기서 또 사고 팔고 할 만한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적당히 추가했다가 다시 깨지면 또 비중 축소 이러한 시점에서 전일 같은 시점에서는 살수 있을 만한 상황 나왔을 땐또 비중 확대 채워 넣는 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로 갈 때, 상승할 때, 한 단계 레벨업 됐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28만 7천을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는 게더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상승 트렌드로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했으니 많이 안 처지고, 적당하니 여기 위에 채널로 해서 상승 시도 넣으면 더 좋다. 그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안 깨려면 여기 전 돌파된 고점 부분이기도 하니까 28만원을 안 깨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지지권인데 푹 깨지니까 자꾸 저항받다가 뚫었어요. 강하게 뚫었어. 강하게. 그렇죠? N자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놓으니까 또 슬슬 밀리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서주면 28만 한 6천원 정도에서 적당히 서주면 예를 들어서 많이 못 쳤는 넣었던 분은 살살 또 사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조금, 여기서 또 조금. 여기 깨져버리면 비중도 조금 축소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27만원 깨지면 내가 비중 축소한다는 그런 좀긴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자, 27만 인근에서 좀더 매수 추가, 27만 5천원 정도 되겠죠. 자, 앞에는 27만, 28만원 하더니 여기 와서는 왜 30만원, 28만 얼마, 28만 6천원, 28만원인데, 상승 추세니까 저점을 자꾸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여기 27만 8만 봤는데 어떤 느낌 드는가? 30만한테 사라 이러면 못 사거든요. 사기 힘들다. 사기 힘들다. 3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나는 과감하게 산다. 4번 누르고. 대부분의 심리가 사기 힘들어요. 왜? 쫓아가는 것 같고, 뭐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기 27만 8만 보고 난 다음에, 닥터게 30만에 사세요. 이렇게 하면 잘못 산다고. 손이 안 나간다고요. 그러나 가격을 더 주고라도 추세 유지되는 종목은 저점에서 적당하니 추가할 줄 알아야 더 잘하는 거다. 물타기 말고 쭉쭉 빠지는데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빠진 것 물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랐을 때 너무 고점 말고요. 적당히 오를 때 한번 사주고 다시 눌림목 주면 또 사주고 올라갈 때또 사주고 만약에 한번 탁 치고 가면 그때서 밀리는 거 보이면 좀 끊어주고 챙겨가면서 그리고 또 치고받고 추세 안에서 이 추세선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추세선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평선은 또 지지의 역할 돌파됐으니까요. 자, 그러나 깨져버리면 닥터케이 이제 곤란하다는 게 60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깨져버리면 여기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27만 5천원 이거 넘어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안 깨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위로 들고 가고 싶어하는 뭐 형님이 있는지 세력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 없겠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쁜 형님들 말고요. 형님들 있잖아요, 그죠? 큰 손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깨면 추세 회복시키려면 힘들거든요. 여기 깨면 우두두둑 다 나와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던져요. 여기 얼추 단기로 들어간 거 27만 4천 딱 깨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이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살리고자 하면 안 깰 거다. 대부분. 아니면 살짝 깨는 척 하다가 들어올릴 거다. 잽싸게.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잠깐 보죠. 자, 질문 있다. 중장기는 매수 매도를 꼭 해야 하나요? 은봉씨, 주가 매수가 더 낫지 않나요? 그것은 은봉씨 매수는 제가 권장하지 않고요. 저는 양봉씨 매도를 권장하고요. 자, 은봉씨 매수라는 것은 자, 좀 싸 보이니까 주워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지될 때 양봉에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은봉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반복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은봉은 매도가 셌다는 겁니다. 그럼 빠지는 게 그 다음날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은봉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잠깐 수도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빠져요. 근데 양봉 한번 볼까요? 추세 좋을 때 여기는 좀 비리비리 하고 있지만 추세 좋을 때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봅시다. 양봉 났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 다음 잠깐 섰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리고 파란봉으로 잠깐 고점 보이니까 매도에 그런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적당히 소화하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은봉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약 꼭다리 샀다 칩시다. 푹 그 다음에 빠지고 반등 나오면 또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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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에 사면 안 좋다. 닥터K는 무조건 양봉 내진 도치 반등 시도가 나올 때 그때 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적당히 끊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 보고 그러면 은봉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일 때 굳이 팔 필요 없어요. 닥터K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 시장이 양봉이니까 홀딩. 왜냐하면 한번 양봉 나오면 아까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시장 첫 번째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러면 홀딩하면 종가 매매로서의 개념도 되고 한 번 더 올라간 폭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적당히 챙기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잠깐 체크할 건데요. 이거 표현했으니까 어그러지니까 그죠? 자, 1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것도 그렇고요. 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건설 넣어라. 뿅. 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닙니까? 이럴 때 사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닥터키는 잘. 그쵸? 근데 아래꼬리 달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분봉 매매로 접근하면 여기는 비교적 밑에 지지가 있으니까 좀 달라요. 그리고 낙폭까지 스트레이트로 쫙 빠졌기 때문에 분봉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면 또 모를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성만 매매할 수 없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다 변칙적인 매매입니다. 닥터키 방송 많이 들었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놀이는 그런 기법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닥터K가 기법을 하나만 사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면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면 다음날 양봉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홀딩 팔지 말라니까요. 딱 올라가가지고 그럼 언제 파느냐. 이렇게 되면 안 팔아. 왜? 양봉 잘 가는데 6만까지는 보이거든요. 58,000원에서 그럼 여기 가. 그런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윗골을 그럼 팔아요. 절반 정도나 아니면 더 밀리면 다 팔아버리든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그 다음날 이렇게 되면 안 판다고요. 그렇죠? 6만원 가기 전까지. 왜?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의 양봉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봉 그리다가 위에서 쭉 밀린다 그러면 팔아버린다니까요. 적어도 절반 이상. 자, 이런 은봉으로 갭 상승이잖아요. 이거 그죠? 붕 깨는데 푹 밀린다 다 던져요. 실제로 우리 대표 선수 지우는 잘해요. 이거 진짜 하기 힘든 건데 분봉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신세계의 모양을 딱 보여드리면 가장 편해요. 야, 진짜 길어지겠네. 한 종목 가지고 지금 몇 분 이야기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닥터 특징이에요. 왜? 여러분들께 좀 많은 거 좀 알려드려서 잘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니까 여기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럼 여기 빵 뜨잖아요. 전략을 드렸어요. 아마 방송 그렇게
아, 들었던 분 계신데,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 인근에서 시간 내에서 많이 매수 떠가 시작하고 있는데, 떠가지고 지금 체결되고 있는데요. 다음 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음봉을 떨어지면 파세요. 적당히 챙기세요. 들었습니다. 그 의견 드렸어요. 그게 31만 얼마 인근인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신세계를 여기서 적당히 사서 똑같다. 에이? 내일 기업 상승회가 만약에 밀리면 여기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줄이면 또막 흐트러지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전고점 인근에 저항대에서 빡 밀리잖아요. 던진답니다. 절반 던지고 다시 이런 데서 다시 사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앞인가. 어쨌든 모양이 저렇게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맞네. 여기다. 왜냐면 이상하더라.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올라탄 거 분봉 올라탄 거 보고 사서 여기서 던져가지고 5% 먹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던져가지고 6% 먹고 시장에서 6%인가 7% 신세계가 풀어서 났을 때 실질적으로 분봉 매매를 제대로 해놓으면 11%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방송에서 이야기해놨어. 그 다음부터 안 쳐다봐요. 그 다음부터. 그러고 신세계 폭 나왔거든요. 저거네. 보이시죠? 자, 매수 포인트는 여기를 잡았어. 여기. 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진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한번 퉁 떨어지면 땡큐하고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반등 한 번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회사 부도가 안 나는 이상. 그렇게 앞으로는 좀 매수 포인트 잡으셔라. 매도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양봉이고 물론 아래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고수당은 큰 양봉으로 2%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에 일단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확률을, 높은 확률이 있으니까 같이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오늘 굳이 팔 필요 있어? 내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리면 적당하게 지지선, 만약에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매수. 그게 아니고, 뭐, 약간 흔들흔들하면 선제적으로 절반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밑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닥터 K는 이거 내일 많이 이격도 있고 하니까 특히 코스피 이격도 있고 하니까 홀딩입니다. 홀딩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월요일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끼 올라봐야 0.68 올랐지 않습니까? 나스닥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근데 코스닥은 선제적으로 조금 오른 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뭐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반등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강하게 5일선 터치 돌파 시도가 나왔고 가볍게 지켜줄 만한 자리까지만 눌려줬기 때문에 빵 뜨든지 갭 상승해서 위로 밑에 터치 안 하고 하면 내일도 상당하게 기대해 볼수 있다. 여러분들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던지니까 올려주네 참 주식 힘드네 이런 이야기 채팅 어제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새끼라는 표현도 했는데 너무 열받아서 그랬어요. 아니 점심시간 때막 패대기 쳐요. 점심시간 때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까? 12시 아닙니까? 맞죠? 제가 봤거든요. 이날은 제가 오래간만에 30만 인근이기 때문에 장도 그만 했기 때문에 아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 먹자 했는데 와 박살이 나더라고요. 밥다 먹고 나니까 놀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랬다. 그랬다. 8번 한번 눌러보세요. 밥 먹고 나니까 많이 놀랬다. 셀트리온 가지고 있던 분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러고 나면 사람 심리가 다 무너져요. 아, 때려치울란다고 아침에 흔들흔들한 던져요,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가 쑥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 느낍니까? 그쵸? 그럼 또 어떤 우를 범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그런 거다 경험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쳐다보거든요. 아, 짜증나. 씨, 올라갔네. 그러면서 안 쳐다봐요. 그럼 한 2, 3일 만약에 랠리 막 하잖아요? 31만 대 갑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또 전고점 인근까지 와서 야 곽강을 받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샀고 조금 뭐 좋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삽니다. 31만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컷 이틀 동안 오르고 난 다음에 그럼 3일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되면 31만 오면 아 진짜 그때 또 샀어야 되는데 아 앞으로 또 가겠지 하고 또 사요. 그럼 어떻게 된줄 알아요? 밑으로 밀려요. 밀릴 확률이 높아요. 31만에서. 그러면 사자마자 또한 2, 3% 밀리고 이러면 하루 더 밀려버리면 한 2% 이렇게 밀려버리면 뭐 3%에 4% 이렇게 만약에 물린다 칩시다. 그건 가정이지만 그럼 또 던져요. 그럼 던지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면 완전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게 말고 선순환. 올라갈 때 적당히 밀리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밀리면 다시 던졌다가 다시 받아주고,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밑에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다시 지지하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해줘야 선순환인데, 반대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밥 먹으면서 보다 놀랬다는 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단타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타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하루 체크하시다가 하루에 한 두세 번 체크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레인지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자, 매수의 폭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레인지를 늘려야 되고, 자, 왜냐하면 계속 장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와야 사는데,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못 쳐다보니까 여기 안 깨겠지 생각해서 약간 선제적으로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 좀 물려가 들어가가지고 시작할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게 올라간 거 보고 그냥 사가지고 좀 눌리는 거 내가 감내하겠다 하니까 사고 난 다음에 좀 물리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큰 폭 말고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해주고 하면 이제 안정권을 가는데,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안만 바빠도 한 시간에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하다가 화장실 가면서, 아니면 가기 싫어도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우리 법적으로도 휴식 시간 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서, 농담입니다만,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적당하게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좀 비중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니 비중 늘렸다, 축소했다. 우리 흔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말할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던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당하게 비중 축소했다가, 닥터케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비중 확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타를 꼭 조장하는 것은 아니나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빠질 모양인지 아니면 반등할 모양인지를 봐서 매매에 본인 판단을 딱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티처 규이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닥터K가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뭐 이런 방송도 해놨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중장기를 자꾸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가 하면, 자 여기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라도 삼성전자가 뭐 잡주입니까? 우량주 맞아요. 맞는데 자꾸 이런데 삼성전자 신고가 갑니다 이런데 자꾸 그때 낮은 가격인지 높은 가격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뚝 사는 거예요. 280만 아니면 270만 샀다 치시다 그래 올라간다고 매출 좋아했겠죠. 푹 빠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 제가 퍼센테이지 설명 잘못했던데 여기가 220만대거든요. 280만에서 220이면 60만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60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280 정도에. 그죠? 어저께 계산을 못했어요. 제가. 그죠? 4%라고 이야기하고 있던데, 아, 바보더라고요. 그죠? 20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장기 간다 그래요. 그럼 본전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만약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린 게 SK텔레콤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자, 어저께 들으셨던 분은 반복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상기해도 결코 나쁜 거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 좋은 종목 사면 제가 방송 그 주식 기초 강의 안에도 있는데, 중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물론 오래됐지만 1999년도 핸드폰 막 날아갈 때 50만 7천원이에요 SK텔레콤. 여기서 사서 물렸다 칩시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암만 좋은 회사라도 이런 데서 적당하게 사야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탔다 해도 참 부담스러운데, 여기 꼭다리에서 산 분들 반토막도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전적인 가치와 여기에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보거나, 여기서 1억하고 여기 1억하고 같겠습니까? 여기 1억이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되는데, 야 지우야, 야 회계 전문가, 여기서 1억이면 들리냐? 너 일하는 것 같은데 들리면 빨리 1번. 자, 2000년도에 1억이다 니가 생각해보면 2018년도는 얼마 정도 해야 좋겠다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전문가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한 5억 10억은 안 되겠어요. 그죠?
아파트 시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회 비용도 다 날리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라 무조건 중장기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포인트 났을 때 매수 적절히 하고,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 나올 때 적절하게 매도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상승 초입에 사서 쭉 들고 가면서, 자, 적당히 20일 이렇게 깨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던졌다가 다시 뭐또 올라가네 싶으면 또좀 추가했다가, 이런 뭐 대박 깨지는 이런 음봉 나오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비중 축소. 다 던질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쵸?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에 좀 답이 됐나요? 셀트리온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흔히들 주식수가 깡패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돼. 좀더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식수가 너무 많다고 그런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팅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제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어휘 쓰는 거나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제 방송에 자꾸 들어오시고 하니까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 평단보다는 주식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평단보다는 주식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다. 그 말, 맞나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만원짜리 100주 갖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때다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 또는 주식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 제가 정리하자면, 자, 고점에서 적당하게 매도했잖아요? 그럼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점 오면 100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110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샀던 거를 그 수익 난 부분을 만약에 그대로 다 엎어서 친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오를 주식이니까 주식수가 중요하고, 근데 그 말은 크게 동의 못해요. 어차피 오를 종목이란 건 없어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오를 종목이란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기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자, 어떤 심리가 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대화 나누다가 10분 안에 마치죠. 자, 이렇게 잘 갔어. 그럼 심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탁 무너지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괜찮아. 뭐라고 위안하는가 하면, 아깝거든, 솔직히. 여기서 얼마가 빠졌어요? 거의 10만 원이 빠졌어요. 10만 원 장난입니까? 30% 가까이 빠졌잖아. 30%좀안 되지만, 20, 한 2% 이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10만 원이면. 그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 위안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 괜찮아. 왜냐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받아주자는 겁니다. 왜? 닥터케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쭉잘 치고 가는 거한 번에 안 죽는다니까요. 여기서 딱 쓰잖아요. 이게 매수 타이밍 온 거예요, 사실은. 도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캔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향의 전환을 암시하는 거라니까요. 밑으로 빠져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게 논다. 그리고 이평선도 지지를 받네. 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다음 볼까요?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때 매도하고 이게 10%가 빠졌어요. 보이시죠? 10%, 그죠? 10%면 장난입니까? 그죠? 장난 아니에요. 10% 빠진 거 적당히 한 4, 5% 빠질 때 그냥 딱 챙겨 놓고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또 빠진 거 생각하면 10%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20몇 프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담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매수 포인트니까. 난 어차피 쭉 들어갈 거니까. 이 회사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면 더욱더
잘 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가슴 아픈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39만원에서 못 팔아가, 우리 대표 선수도 이거 39만원 못 팔아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공부하기, 뭐, 그전에도 공부는 했겠지만, 여긴 거, 별로 저하고 같이 한지 오래 안 됐어요. 한달 정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안지는. 그런데 채팅방 같이 한건한 2주 좀, 조금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막몇년 같이 있고 이런 사이 아닙니다. 얼굴도 몰라요, 사실. 참, 인연이라서 그런지, 그 이후로 시너지가 지금 확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왜못 팔은 거에 대한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해 봤다, 안해 봤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막 속이 쓰려요, 지금. 그러나 뭐라고 위안하는가 하면, 분석할 때도 그래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저는 자의적으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할수 있는 게, 저는 셀트리온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주식을 아예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저는 해외 선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더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감정 없어요. 날라가도 감정 없고 밑으로 빠져도 감정 없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위안 많이 했을 겁니다. 아, 괜찮겠지. 이 회사 뭐, 나 1, 2년 들고 갈거 아니다. 쭉 들고 갈 거고, 괜찮아, 이 회사. 그렇게 위안하는 거죠. 그럼 위안했다. 고 칩시다. 올라가거든요. 그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야, 봤지? 빠져도 올라가. 봤지? 옆에서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야, 주식은 장기야, 장기. 쭉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39만 치고 2만 원 빠졌는데. 여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억 가진 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제법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게 상당한 금액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심하게는 얼마를 토해냈어요? 지금 거의 아이고 20만 원 가까이, 17만 원 빠졌잖아요. 17만 원이면 거의 뭐 절반 수준 아닙니까? 40% 됩니까? 먹은 거? 야, 미치는 거예요, 사람. 그죠? 그러면서 던져버려요. 아씨, 반등하네. 이러면서. 이런 날 던지기 진짜 좋아요.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진짜 포기합니다. 왜? 공부 좀 해봤거든.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 전저점 중요하다 했거든요. 야, 여기 지지받고 한번 올라가서 그래. 다행이다. 제발 강하게 뚫어라. 강하게 뚫어라. 왜 제가 이렇게 소설처럼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하면 제가 다 그렇게 매매하면서 겪었던 마음을 말씀드리니까 비교적 공감되는 거 많을 거예요, 중간 과정을. 제발 뚫어라, 뚫어라. 와, 30만 원 정도 가면 내가 좀 챙기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잡았어. 다시 올라간 거 보고. 손실 중이야, 지금. 와, 큰일 났어, 지금. 23만 원 같으면 7만 원 빠졌지 않습니까? 7만 원이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야, 여기서. 제발 좀 올라가라. 푹 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저점도 깨요, 여기. 야, 끝났다, 이거. 던지자, 던져. 그걸 던지고 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쵸? 꼭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도 그전엔 그렇게 장 흔들릴 때도 잘 버티더니 장 그만할 때 밑으로 박살 내요. 많이 던졌을 겁니다, 아마. 많이.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막 던진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왜? 밑으로 빠진 모양이니까.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 할 때. 그리고 한번 매매했던 종목 그걸로 끝 아니라 치고받고 치고받고 타이밍 넘 사고 타이밍 넘 팔고 그렇게 쭉쭉쭉쭉 하시는 게 정말 잘하는 거다. 닥터케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 있는 종목만 죽으라고 합니다. 딴거한 번도 안 해요. 그래도 수익이 난다니까요. 현대건설, GS건설,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세개 치고받고 치고받고 진짜 많이 했어요. SK하이닉스도 많이 했고 최근에 같이 해가 수익 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셔라. 자, 최근에는 카카오도 조금 관심권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실컷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여기 깨진 순간 끝이랬거든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슬 여기 위에 올려놔요. 왜? 타이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타이밍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슬 넣어놨어요. 그럼 눈치 빠른 우리 자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딱 표현했을 겁니다. 오케이. 딱 기다렸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좀 늘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사야지. 그래가지고 알아서 막 SK 모터리얼하고 이런 거막 매매해가지고 수익 났다고 좋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제 댓글에다가도
1% 수익 났습니다. 0.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아미코젠 이거는 뭐 많이 났다고 하던데 4. 몇 프로인가 났다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 웃을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전에는 제가 주식이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리딩방 가가지고 그분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손실폭 너무 컸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는 어디 가면 적당하게 사면 되겠는가 어떤 종목을 사면 되겠는지 눈이 좀 띄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새벽 3시고 4시까지 안 자요. 여기 진수님이라고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안 자요. 한 강의를 11번 보고 한다니까요. 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열정과 노력은 절대 배신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도 주식한다면 다 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도박꾼 취급받는데 그거 저는 깨고 싶다. 그리고 확실한 기준과 공부만 제대로 됐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채팅방 회원들이 계속 연승이거든요. 이 엄청나게 힘든 장에서 배가 거의 없어요. 두 분은 계속 100% 수익이고요. 물론 작게 작게지만 안 깨지는 게 어딥니까? 뭐 20% 깨졌다고 뭐라 하겠어요? 이 장에서? 아닙니다. 우리 대표 선수는 먹고 끊고 한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지금 조금 물려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그런가 몰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앞에서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오늘 주말이니까 한번 곰곰이 닥터K의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득력 있다 생각하시면 월요일날부터는 투자할 때 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제 말을 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제가 배울 때 제가 110만원씩 주고 배웠거든요. 한 달에 1년 넘게 배웠어요. 그때 제가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을 보고 그 사람의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이론을 전부 다 복기 다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하고 제가 110만원씩 그냥 내고 들었어요. 웬만한 등록금 이상 냈어요. 한 2천만원 이상 들었어요. 교육비에 무슨 3박 4일 한다 하면 가고 뭐 4,50만원 해도 가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꼭 복기해 보셔라.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아, 여러분들 궁금해 하는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부하면 반드시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식사 시간도 된 것 같은데 점심 식사도 좀 맛있게 하시고요. 자, 저는 또 해운대에 노래 부르러 가야 됩니다. 버스킹 하러 가야 되니까요.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아, 한번 머리 식힐 때 한번 봐주시면 또 고맙겠고요. 자, 최근에 많은 분들 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자,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지인들에게 페이스북하고 좀 날려주십시오. 제 뜻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겁니다. 자, 전 또 내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